스크린에선 신비롭기만 했던 임지연씨. 그런 그녀가 예능에선 완벽하게 망가졌습니다. 털출하고 발랄한 진짜 임지연의 모습을 그냥 아주 마구마구 보여주더라고요. 예능 출연 후 지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왜 그랬냐? 부모님은 너무 다른 저의 모습들을 이제 영화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정글에서의 모습은 네. 우리 지연씨의 그냥 본연의 모습이니까. 네. 드라마에서도 친근한 옆집 언니 같은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 너무 귀여워요. 집안도 상큼발랄한 매력을 부족해. 보여줬죠. 랩도 했습니다. 이지이 거꾸로 해도 이지이 내 이름은 이지이 거꾸로 해도 이지 이건 뭐야?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가 어머 세상에. 아 대본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오. 감이 안 잡히더라고. 아, 그... 라임 넣어가지고 내 이름은 이지이 거꾸로 해도 이지이. 아! 함께 호흡을 맞춘 남자 배우분들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송수원 씨, 김강우 씨, 주지훈 씨, 박형식 씨까지 가장 본인의 이상형과 가까운? 저는 주지훈 선배님. 오 그래요? 실제로 보니까 장난스러우면서도 남자다운 면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좀 멋있었어요. 그치만 인자 있어요. 그치만 인자 있어요. 너무 진짜 안타깝다. 어떡하면 좋아요. 안 돼. 그분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앞으로 또 이런 분과 함께 만나면 참 좋겠다. 이정재 선배님. 오! 말해 뭐해. 시상식에서 한번 뵀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 와, 너무 재밌어. 이정재 씨가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한 말씀 하세요. 갑자기 자세를 예쁘게 고치는 지연 씨 이상하죠? 이정재 선배님. 예쁜 척한다 지금. 예쁜 척한다지. 이정재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배우 임지연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혹시 기회 되면 작품 같이 해요. 아, 이정재 씨 연락 기다릴게요. 저희 섹션 MC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개그감은 필수거든요. 저희가 또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개인기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개인기요? 개인기가 있어야 돼요. 여자 개인기는 요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가수 현숙 선배님 알죠? 네. 굴레 주문. 나 댄버 얘 매니저 돌려면 돈 들어왔나 봐라. 이게 항상 패키지. 원, 투, 쓰리, 포. 아이고 우리 새 음식 그걸 또 따.